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평생 쪽갈, 찌개, 짭짤한 거로 하나로 드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저녁식을 드시라고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어떤 케이크 선생님 혹시 얘기해 주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희가 염분 제한을 말씀드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시지 못하게 하면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아예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연세 있으신 우리 환자분들이 염분 제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이 도와주시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르신 혼자만 손님도 대우가 아니라 다 같이 염분을 조금 줄여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환자분만 이렇게 상 따로 주시고요, 본인들이 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가혹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희가 이제 곰이 사람이 됐는데 100일이 걸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한 연구를 보면 식습관을 고치는데 석 달 정도 걸렸다.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그렇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일단 최소한 석 달 정도는 온 가족이 염분을 줄여서 먹는 걸 열심히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조금 바뀌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석 달 정도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다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이 기쁜 걸 중에 하나 먹는 건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는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일기 쓰잖아요. 네네.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써보시면 언제 내가 짜게 먹는지가 나와요. 체크가 되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염분 제한 시기를 연습하기 전에는 점심에 라면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네. 이러면서 시간 없고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면서 계속 콜라만 먹고 막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제일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생활 중에 어디가 제일 문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1번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세 끼 중에서 한 끼만 음식을 하시고 또 두 끼는 또 맛있게 드시다가 적응이 되면 끼는 저염하고 또 한 끼는 네. 네, 이런 식으로 단계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기 우리가 이제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한식에서 그렇게 하면 점심이나 저녁에 염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식사 두 개를 무염분으로 하시죠. 그래서 일일 용량을 맞추시는 방법도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하시듯이 주중에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금, 토, 일은 무염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적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